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모든 경제적인 생활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영적인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영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나에게 경제적인 측면이 해결되겠느냐?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은 해결되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겠느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평범한 직장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나의 능력으로 생각해봐도 얼마씩 저축해봤자 죽을 때까지 나는 100평짜리 집에서 아니면 좋은 차를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나의 일생에 없다. 합리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알거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확천금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과부가 자기의 남편이 그토록 선지자로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도사쯤 됩니다. 선지자로서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경제적인 측면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빚을 잔뜩 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좀 건강을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남편은 빚까지 진대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아들 둘 놔두고 이 미망인은 살아갈 수 없는 처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빚을 갚지 못하여 자기의 두 아들도 뺏기게 될 찰나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러이러했더니 기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 본문은 그 기름을 팔아서 이 과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그러고도 남음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자그마한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들어있지 않는 이 기름을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빈 그릇을 잔뜩 가져와서 거기에 부었더니 차고 넘치고 그 넘치는 기름으로 그 기름을 팔아서 아들마저도 뺏기게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면은 남편을 죽지 않게 만들고 빚까지도 빚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지 이 컵에 있는 이 정도의 물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걸 부었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물장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바뀌는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장도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성경의 말씀은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책임져 줄 거라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믿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생활 가운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거짓된 믿음이 그 두 가지 이중적인 믿음이 깨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세밀한 생활의 부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러한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그 애적 그 몇 날 그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지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미망인 이 여인의 삶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물을 끝없이 부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분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런 분이 나에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의 믿음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다가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지 못하기에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누구에게 나아갔다? 하나님 사람, 엘리야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7번 사용되어졌는데 이 엘리사는 21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4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라 이거예요. 너는 가라.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충분한 기름을 확보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빚이 있는 이 여인의 모든 빚을 다 회복시켜 주시면서도 더 나아가 그가 그 후에 살아갈 일들까지도 걱정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은 그냥 기름만 잔뜩 그 여인에게 허락하셔서 빚을 다 청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후에 먹고 살 걱정 두 아들과 생활할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똑히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단순히 과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비,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이 과부의 근본적인 생활의 문제까지도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 여인을 지으셔서 이 여인의 생활하는 모든 면을 다 보시고 계셨고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을 찾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측면까지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하시며 우리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너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너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일생을 평생을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후까지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자에게 영육간으로 돌보시고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단지 영적인 면을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죽어서의 축복만을 말하는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죽은 이후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현세와 내세의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총 1250조를 넘었습니다. 5천만 국민으로 나눠봤더니 우리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빚이 있어요. 그리고 4인 기준 2억이라는 빚을 떠안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는 이런 부채 가운데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실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빚,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까지도 간섭해 주실까? 간섭해 주십니다. 나의 자그마한 어떠한 생활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히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이십니다. 전지전능자이십니다. 컴퓨터에 60억 인구의 그들의 모든 데이터를 넣으면은 엔터 한 번에 사람들의 일생을 다 볼 수 있는데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60억 인구의 모든 생활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신이라면은 우리를 만드실 능력도 이 우주를 만드실 능력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60억 인구의 사람들의 전인적인 생활과 인생 그들의 생각과 영혼까지도 바라보시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과부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이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이치에 관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자 하나님은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팔리지 않는다고 이 성경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하고 값싼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일까 보냐? 참새도 돌보시고 다스리고 그게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서 창조한 너희일까 보냐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를 오늘 또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의식주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나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겨우 참새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한 쓸데없는 걱정하며 인생을 낭비하느냐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너희를 바라보고 있으니 제발 쓸데없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 어떤 불가능도 없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해 진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 돈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몸집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따라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 열악해서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먹고 살 것 다 주시는 이 전지전능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뭘 덜 바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채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전략해야 되는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초라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초라한 이 인생을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며 살아가는 초라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돈 한 푼 없어도 천지전능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초라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들보다도 더 부요한 왜?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며 그러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똑똑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진정 내가 너희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기적, 어떠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 그가 바로 신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면을 다 보시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그 빚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죄라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씻을 수 없는 그 빚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신의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이 피조물, 이 피조물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 모든 죄의 빚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우주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빚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현세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도 일으켜 주시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잠깐이 아닌 끝이 없는 보호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사리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만 회복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아프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조롱당하고 세상의 삶이 무거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커 보였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전지전능자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증거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니 믿는 자보다 더 큰 위대한 삶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